안녕하세요. 정보보안 기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스템 보안에 대해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까지는 이제 암호화 쪽 관련돼서 완성을 시켰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시스템 보안 나머지 부분들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레이스 컨디션 공격까지 했거든요. 오늘은 백도어하고 시스템 자원 고갈 공격 이두 개를 해볼 생각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시험 문제에 그렇게 나오지 않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마음으로 그냥 스킵할 수는 없고, 그냥 읽는 수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쑥 읽고 지나갈게요. 자, 그러면 교재를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도어 기본 개념. 백도어는 프로그램 또는 운영체제 등을 만들 때 정상적인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뒷구멍 같은 개념이다. 백도어 개념을 넓게 잡으면 개발자의 실수로 만들어진 취약점을 백도어라고 하지만 대개 백도어라고 하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뒷구멍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개발자가 백도어를 만드는 이유는 현장에서 서비스 기술자나 공급사, 유지보수 프로그래머의 업무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면 백도어를 만들어 놓죠.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많은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럼 개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의적으로 프로그래머들은 편의적으로 이제 그냥 뭐 쉬운 뭐 아이디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 아이디로 인증하면 모든 권한이 생기도록 만드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 위해서 백도어를 만들어 놓는데 예 그렇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뒷구멍이 있는데, 백오피리스가 대표적이다. 백오피리스는 해킹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PC에 숨어서 사용자 몰래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 유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자, 트로이 목마하고 차이점이 뭐냐? 뭐하고 백도어하고 트로이 목마의 차이점? 트로이 목마는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다른 작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데 반해서 백도어는 시스템의 정상적으로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스템에 접근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그렇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이거? 트로이 목마는 유용하고 편리한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된 프로그램에 숨어 있다가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다른 인가되지 않는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재미있는 게임인 줄 알고 컴퓨터에 설치했는데 실행시키면 게임은 정상적으로 실행되는데 사용자 몰래 비인가된 다른 기능도 같이 실행돼서 사용자가 허락하지 않은 정보를 퍼가거나 컴퓨터를 파괴하는 동작을 수행한다. 이때 사용자가 자신의 컴퓨터에 공격자가 의도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되거나 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남들이 쓰는 프로그램을 나도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남들이 쓰는 게임을 나도 받은 건데, 그 게임을 할수 있는데, 그 게임에 내가 모르는 어떤 다른 이상한, 내가 허락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어떤 기능들이 들어있는 거죠. 어떤 파일들을 유출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 나의 중요한 정보들을 찾아서 빼낸다든가, 이런 식의 정보들이 숨어 있는 게,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이고요. 백도어는 관리자나 시스템 설계자에 의해 고의로 남겨진 보안상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시스템에 인증을 거치지 않고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트랩도어다.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특정한 아이디를 딱 해놓고 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모든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예외적인 프로그램을 다 우리가 만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백도어가 되는 거죠. 백도어가.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어떤 해코지할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프로그램 할때
빠르게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만들어 놓고 이제 나중에 철수할 때 그걸 이제 없애야 되는데, 그런 코드들, 이상한 코드들은 다 제거를 시켜야 되는데 남겨놓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 놓고 이제 그 개발자가 그걸 개발하지 않는데도 바깥에서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디로 접속해서 그 시스템에서 들어가서 루트 권한으로 들어가서 그 시스템의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권한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만약 개발 목적이 아닌 개발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계약이 끝났는데 불구하고 다시 그 시스템에 접속을 한다는 것은 그 이제 악의적인 사용자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 최근에는 비양심적인 프로그래머가 비인간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뭐 비양심적인 프로그래머라고 하면 뭐 어떤 정보를 유출할 목적으로 쓰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리눅스, 유닉스, 백도어, 루트 권한으로 실행되는 HTTP 데몬이 시작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자동 실행이 되면 보안에 매우 취약하다. 루트 계정으로 운영되는 HTTP 데몬에 앱을 통해서 접속을 하면 그 사용자도 뭐다? 루트 권한으로 시스템의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다. 아주 이상한 거죠,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죠. HTTP가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보면, 자, 클라이언트가 이제 서버에 접속을 할 때 인터넷 통해서 접속을 하잖아요. 근데 HTTP인데 만약 이 서버 관리자가 HTTP 데몬의 권한을 루트로 설정을 한 채 동작을 시키면 클라이언트들이 막 접속을 하잖아요. 그럼 HTTP 데몬이 뜰 거고 그때 이제 접속한 모든 사용자들은 루트 권한으로 서버에 접속을 하는 거고, 루트 권한이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잖아요. 모든 걸 다 지울 수도 있는 거고, 패소드 파일이라든가 섀도우 파일들을 다 볼 수 있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루트 권한으로 어떤 계정을 다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심하다는 거죠. 이런 HTTP 데몬 같은 것들, 외부에서 접속하는 데몬들의 권한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너무 과한 권한들이 부여되어 있는 게 아닌지 그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백도어 탐지와 대응책. 현재 동작 중인 프로세스를 확인해야 돼요. 현재 동작 중인 프로세스를 확인하여 정상 프로세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내가 프로세스가 어떤 게 프로세스라는 게 지금 현재 내 컴퓨터, 내 서버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 애들을 봤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실행시키지 않는 프로세스가 떠 있으면 그것들이 이상하다고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 이제 정확하게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다시 분석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상 프로세스들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따라서 윈도우와 유닉스 시스템 등의 정상 프로세스를 외워두거나, 외워두긴 힘들죠. 아니, 메모해 둬야 되는 거죠. 메모해 두는 것이 좋고, 항상 떠 있는 프로세스 위에 내가 알지 못한 프로세스 이름이 떠 있으면 그건 이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윈도우 프로세스 이름을 인지하고 있으면 윈도우, 웜, 바이러스나 백도어에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유닉스, 리눅스에서 프로세스 확인하는 방법은 PSEF 이렇게 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ps-ef 이렇게 치면 이제 프로세스들이 떠 있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프로세스 실행되고 있는 것들, 이게 이제 어떤 사용자로 이렇게 실행되고 있었다, 어떤 사용자가 이렇게 실행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고, 윈도우에서는 작업관리자에서 프로세스 탭에서 이 프로세스들을 확인할 수 있죠. 이 프로세스들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게 떠 있으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열린 포트 확인.
외부에서 내 컴퓨터, 내 서버로 들어올 때 포트를 통해서 다 연결돼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열린 포트를 다 검색하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우리 쪽에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알지 못하는 IP를 통해서 들어온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호스트 베이스드 IDS는 특정 포트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활동을 탐지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이런 활동들은 수작업으로 수행되지 않고 안티바이러스나 IDS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으로 수행된다. 이건 이제 윈도우에서 확인하는 거죠. 네스테이트에서 AN 치면 지금 리스닝 중이다. 지금 현재 들어와서 어떤 작업 중이다. 클로즈 돼 있다. 이런 것들 다알수 있는 거죠. 이 명령을 통해서 윈도우에서는 자, senuid가 설정된 파일들을 검사하여 비인가된 senuid 파일을 찾아낸다. 이게 이제 이런 말이죠. find에서 sudo 로 들어가죠. 자, 루트로 했어요. 이래서 파인드에서 루트에서 유저 루트 다시 고난이 1, 2, 4니까 setuid를 검사하는 거죠. setuid 만약 setgid면 뭐2 그리고 stickpt는 1 이렇게 검사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검사하면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상한 프로그램에 senuid가 설정되어 있으면 그런 것들은 한번 보고 이게 진짜 악의적인 사용자가 그 백도어를 만들어 놓은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시스템 자원 고갈 공격. 자, 기본 개념.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도스 서비스를 못하도록 하는 공격들, 서비스 거부 공격은 시스템 자원을 선점하거나 모두 고갈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메모리 고갈, 디스크 채우기, 모든 프로세스 죽이기, 프로세스 무한 생성 방법 등이 있다. 프로세스를 무한적으로 생성하면 언젠가는 그 프로세스를 기억하고 있는 메모리가 너무 용량이 커져서 죽겠죠. 예, 그것대로 생각해서 하는 거죠. 자, 시스템 자원 고갈 공격. 저는 영어가 먼저 들어온 거죠. 자, 가용 디스크 자원 고갈 공격. 다음 프로그램은 사용 가능한 디스크 자원을 고갈시키는 공격으로 파일을 생성하고 이 파일의 일정 용량을 계속 채워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 이게 C로 만들어진 거고, 자, 이게 보시면 버퍼를 만들었고, 2 아니야? 크리에이트 해서 이 파일을 만들었어요. 자, 버퍼로 1000바이트, 차니까 한 바이트잖아요. 1000바이트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파일 하나만 생성했어요. 그리고 누구나가 읽고 쓰기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어떤 누구나도 이게 쓸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무한루프 돌리는 거예요. 무한루프. 이 파일에 1000바이트씩 쓰는 거예요. 무한적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현재 시스템의 메모리가 다 고갈되겠죠? 그럼 이제 뻥 나는 거죠. 동적 메모리가 뻥 나는 거죠. 그럼 죽는 거고. 예. 이렇게 해서 디지털 자원을 고갈시키는 소스예요, 이게. 자, 이게 시스템 자원 고갈 공격하는 방법이고, 시험에 잘안 나와요. 근데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설명하는 거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가용 메모리 자원 고갈 공격. 멜록 함수를 통해 메모리 할당만 계속 수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디스크 고갈 공격보다 시스템 자원을 더 많이 차지하여 터미널 창 하나만 띄우는데도 몇 분을 소모하게 만드는 공격이다. 이건 이제 동적 메모리를 이제 계속 생성시키는 거죠. 이렇게. 화일 1이 무한이거든요. 계속 얘를 무한정 실행시키는 거예요. 1000바이트씩 계속 만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르게. 이렇게 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코미디 창 하나 띄우는데도 이게 돌고 있으면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뜨는데도 한참 있다가 뜬다는 거죠. 사람 이러면 이제 엄청 열받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 띄웠는데 얘가 10분 후에 뜨고 이러면 답답하잖아요. 네.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가형 프로세스 자원 고갈. 이건 이제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예요. 무한정. 프로세스를. 포크라는 게 지금 현재 프로세스에 자식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 자식들을 무한정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세스도 자식들을 만들 수 있는 그 메모리가 자식들 만들었으면 그 자식들이 어디에 있는지 다 메모리에 기억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그냥 죽는단 말이에요. 예, 그 공격하는 거죠. 포크라는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함수만 무한대로 만든다. 쓴다. 무한대로 쓴다. 당장 시스템 자원을 많이 차지하지 않지만 사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모두 차면 위험해진다. 프로세스가 그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맥스 버퍼가 다 차버리면 그럼 문제 생기는 거죠. 예. 그다음에 프로세스 죽이기. 악의적인 사용자가 루트 권한을 획득한 상태에서 스크립트를 통해 사용적인 프로세스를 죽이는 기법이다. 앱 또는 FTP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세스를 죽이면 모든 서비스가 동작하지 못하게 된다. 앱에 80포트라든가 FTP 같은 거, 21, 23번, 이런 것들을 그냥 루트 권한을 받아서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다른 사람들이 우리 서비스를 못 받는 거죠. 홈페이지도 안 뜨는 거고, 파일 다운로드도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싱크해서 킬 -15, 1.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프로세스를 죽여버리는 거죠. 계속. 자, 그 다음에. 자, 기타 시스템, 보안 위험 및 대응책. 이것도 끝내버릴게요. 이것도 이제 그렇게 양이 많지 않으니까 끝내버릴게요. 여기서는 루트킷하고 로직 본부, 논리 폭탄, 이것들은 이제 시험에 나왔으니까, 특히나 루트킷은,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예. 나머지는 한번 보면 알아요. 딱 이게 어떤 공격인지는 딱 보면 안다고요. 예. 자, 기타 시스템 위험, 보안 위험 및 대응책, 루트킷. 루트킷은 공격자가 시스템에 사용자 몰래 침입하기 위해 설치해두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백도어 같은 거. 즉, 흔적을 최대한 숨기면서 공격자가 언제든지 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비밀 통로를 만드는 일련의 프로그램의 집합이 루트킷이에요. 루트킷. 루트 권한을 얻을 수 있는 킷. 프로그램들의 집합이에요. 네. 예를 들어, 나중에 침입하기 위해 뒷구멍을 만들어 놓는 백도어 프로그램, 원격 접근을 가능케 하는 프로그램 및 로그 파일과 같은 침입 흔적을 삭제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이 루트킷은 백도어 프로그램까지 포괄하는 아주 넓은 의미의 그런 거죠. 예, 루트킷이란 용어도 루트 권한을 사칭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해커가 취약한 사용자 계정에 접근 권한을 획득한 뒤 루트킷을 사용하면 루트킷은 해커에게 루트 권한을 제공한다. 그런 킷들이 있어요. 예. 루트킷의 핵심은 사용자에게 들키지 않는 것이다. 한번 설치되면 경로를 바꾸고 명령어를 은폐해 놓는 등 철저히 자신을 숨기기 때문에 사용자는 루트킷에 감염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자, 롤리폭탄. 보통은 프로그램에 오류를 발생시키는 프로그램 루틴을 무단으로 삽입하여 특정 조건이 발생하거나 특정 데이터를 입력하면 그것을 기폭제로 컴퓨터에 부정한 행위를 실행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프로그래머가 해고됐을 것을 예상하여 회사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삭제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에 만약 해고가 될때 자기 집에서 접속해서 이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논리폭탄인 거죠.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